안녕하세요. 따뜻한 레시피 맘스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육종 마늘빵을 만들어 볼게요. 아주 쉽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크림치즈 한 팩을 믹싱볼에 넣고 슈가 파우더를 넣고 잘 섞어주시는데요. 슈가 파우더가 덩어리져 있을까봐 체에 쳐서 넣겠습니다. 크림치즈는 1시간 전에 실온에 꺼내두세요. 아이고 실온에. 크림치즈하고 또 이 마늘하고 엄청 잘 어울려. 그렇구나. 응. F에 두고 보고 오븐에 굽느라고 두 개를 했잖아. 슈거 파우더가 잘 섞였으면 레몬즙 한두 방울만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크림치즈의 그 단백질을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응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레몬즙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다 된 크림치즈 필링을 짤주머니에 넣어서 잠깐 두세요. 버터를 중탕으로 녹여주세요.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녹일 수도 있는데 가끔 버터가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탕한 버터를 믹싱볼에 넣고 다진 마늘 섞는 이유는 버터가 온도가 높잖아 지금 조금 마늘 익어버릴까봐 섞는 거야. 설탕 연유 없으신 분들은 설탕 양을 조금 늘려주시면 돼. 마요네즈 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마늘 소스는 완성입니다. 그지 그렇겠다. 육종 마늘빵에 사용할 빵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할 게 육종 마늘빵이잖아요. 육종이 왜 육종인지 알아? 육종으로 나눠져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여섯 개로 나눠야 돼. 쌀이 너무 무시했나? 슬금슬금 밥 타듯이 바닥은 남겨두고 여섯 개가 될 수 있도록 잘라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밑바닥이 이렇게 붙어있거든. 되는 겁니다. 잘라놓은 빵 겉과 안쪽에 골고루 마늘 소스를 묻혀주세요. 그 안에 크림치즈 필링을 짜주세요. 하나는 오븐에 굽고 하나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볼 거예요. 에어프라이어는 170도 정도에 8분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시고요. 오븐은 180도로 예열하시고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빵을 자를 때 한 3분의 2만 자른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세요. 저는 너무 깊게 잘랐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세상 맛인데 이거? 크림치즈랑 엄청 잘 어울리네. 마늘 맛하고 크림치즈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육종 마늘빵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그냥 마늘빵에는 크림치즈가 안 들어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육종 마늘빵은 크림치즈 필링을 넣었기 때문에 크림치즈 맛과 이 마늘 맛이 또 어우러져서 아주 환상의 궁합을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빵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하드롤 빵을 제가 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들기 아주 간편하고요. 쉽고 맛있고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